안녕하세요. 안산에서 생맥주 장사를 하는 강대웅이라고 합니다. 생맥주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생맥주를 바르게 따르지도 않는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외국에서는 린싱이라든지 잔을 씻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잔을 서브하는 집도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10년 넘게 장사를 해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, 그리고 수정했던 일들, 그리고 깨달았던 일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. 알고 싶던 모든 일들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욕심내서 한번 유튜브나 채널을 한번 열어봤습니다. 바르게 서브되는 맥주를 누구도 먹는 게 다 좋죠. 업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환경에서 맥주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손님 입장에서는 정말 프레쉬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양쪽 다 윈윈 된다고 봅니다. 제가 하는 행동과 영상에 대한 내용이 그릇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 경험상 조금 더 바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서브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은 그 경험의 결과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도움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. 넓은 아량 가지시고요.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좀 더 맛있는 생맥주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맥주를 위해서 제 했던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맛있는 맥주를 서브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조금씩 천천히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